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주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됐죠. 1세대하고 2세대를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칩셋을 보면 W1 칩셋에서 H1 칩셋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기 연결 전환 속도나 통화 연결 속도가 빨라졌고, 게임 실행하실 때, 그리고 동영상 시청하실 때 응답 지연율이 30% 줄어들었습니다. 시리아하고 말해서 시리를 불러내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 무선 충전 기능도 추가가 됐어요. 1세대에 비해서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어팟 1세대, 2세대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얼마나 구분이 어려웠으면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외관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치실 모양입니다. 2세대가 얘고요. 1세대가 얘거든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페어링 버튼 위치가 달라요. 2세대는 중앙 쪽에 있고 1세대는 좀 아래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힌지 부분도 소재가 약간 달라요. 1세대는 유광으로 돼 있고 2세대는 좀 무광으로 처리가 돼 있는 부분. 인디케이터가 얘는 바깥쪽에, 1세대는 안쪽에 달려 있다는 거. 유닛이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유닛도 살펴볼게요. 이거는 진짜 야바위 게임해도 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모델 번호를 잘 보시면 2세대는 A2032 이렇게 적혀있고, 1세대는 A1523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모델 번호가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2세대는 2031 아니면 2032 이렇게 적혀있고, 1세대는 1722 아니면 1523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페어링된 모습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름을 바꿔놔서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에어팟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케이스 모양이 다르게 표시가 돼요. 1세대 모양 그대로 LED가 밖에 없고, 페어링 버튼도 아래쪽에 달린 걸로 인식이 되고요.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펌웨어 버전 6.3.2 이렇게 나오죠. 2세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케이스 모양이 다르게 나와요. 이 페어링 버튼도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 LED 인디케이터도 여기 이렇게 케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에어팟 정보 확인하시면 2세대 같은 경우는 펌웨어 버전이 1A671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충분히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알려드린 모델 번호 꼭 외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제가 2세대 제품을 처음 딱 뜯고 잡아봤을 때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무선 충전 버전을 가지고 왔고요. 얘는 1세대, 2세대입니다. 거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다를지 올려보겠습니다. 1세대부터 올려볼게요. 1세대는 46g, 2세대는, 그쵸, 48g 나왔어요. 무게가 약간 다른데, 저처럼 이렇게 무게 예민하신 분들은 무게로도 약간 무거워, 2세대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유닛이랑 케이스랑 합쳤을 때 무게는 그런데, 유닛도 따로 한번 재볼게요. 2세대 유닛입니다. 8g이고요. 1세대 유닛 8g. 똑같네요. 유닛은 크기도 모양도 두께도 무게도 다 똑같아요. 아까 알려드린 모델 번호 외우고 계시죠? 계속 생각하세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만 9천원짜리 유선 충전 모델도 LED랑 페어링 버튼 위치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얘가 유선 충전 모델인데 뜯어볼게요. 유선 충전 모델은 뭐야? 똑같네. 1세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인데 똑같이 생겼어요, 1세대랑. 유닛으로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 99,000원짜리로 따로 판매되는 무선 충전 케이스에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나요? 그쵸,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이 비싸잖아요, 또. 이게 들어있을지. 이렇게 비싸게 팔면서, 99,000원에 팔면서. 일단은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들어있고. 진짜 없는 건가? 오! 박스를 뜯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따로 사셔야 돼요. 답변이 되셨나요? 슬프네요. 안 들어있습니다. 에어팟 2세대 멀티포인트 연결되나요? 안 됩니다. 생활방수 기능 되나요? 네, 없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 되나요? 안 됩니다. 윈도우 노트북에도 연결이 되냐고 질문을 남겨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서피스 고인데 제가 에어팟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설정 가셔가지고 페어링 버튼 눌러주시면 연결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네, 뭐 지금 뮤직비디오 한 편을 봐봤는데
끈기 없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리 없이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통화 품질이 어떤지 1세대랑 비교해달라고 하셨는데 직접 통화를 하면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팟입니다. 전 1세대예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팟입니다. 전 2세대예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에어팟 1세대 한쪽, 2세대 한쪽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반반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섞어서 사용해달라는 말씀이신데, 2세대 한쪽, 1세대 한쪽 바꿔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페어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열자마자 일치하지 않는 에어팟 이렇게 나오네요. 얘기를 해주네. 왼쪽 에어팟 2세대고 오른쪽 에어팟이 1세대다. 찾아주네요. 에어팟이 또두 대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둘다 연결해놓고 왼쪽 오른쪽 섞어서 쓰는 거는 될지? 한번 해볼게요. 2세대 왼쪽, 1세대 오른쪽 둘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둘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얘만 나왔다가 얘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얘도 정신을 못 차리네. 한쪽씩만 사용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충전 중에 충전 인디케이터는 계속 켜져 있나요? 무선 충전 케이스에 전원을 꽂으시면 불이 일단 들어와요. 이렇게 주황색 LED 등이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계속 켜져 있진 않더라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불이 들어오네요. 꺼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불이 처음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꺼집니다. 무선 충전 모델을 사면 뭘로 충전해야 되나요?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되는데 어떤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될지 여러 가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 방식으로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기들은 다 충전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코일에 얘가 갖다 대서 붙느냐 안 붙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붙어 있는 얘는 충전이 됩니다. 삼성 무선 충전기. 안 되네요.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야 되네요. 여기다 뭐 이렇게 키높이 의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붙이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2세대 에어팟에 케이스 장착 후에도 무선 충전이 되나요? 2세대용 케이스는 아직 없어서 1세대용 케이스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은 케이스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쏙 들어가긴 해요. 1세대용을 쓰셔도 맞기는 맞아요. 유선 충전 버전은 괜찮거든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서 괜찮은데, 무선 충전 버전일 경우에는 앞에 LED 인디케이터가 가려지고, 이 뒷부분에 페어링 버튼도 위치가 달라서, 얘는 여기에 와 있지만 여기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LED도 안 보이고요. 그럼 일단 끼워서 한번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갖다 대면 되네요. 네. 초록불 들어오면서 충전이 됩니다.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스에 가려져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충전 확인이 가능한 충전기를 이용하셔야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실 수 있다는 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어팟 어디서 구매하나요? 해외 직구 시 AS는 되나요? 국가별로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미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직구해서 가져온 물건이고 한국에서는 다음 달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S 같은 경우는 에어팟은 월드 워런티가 적용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구매를 하셔도 1년간의 AS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랜덤으로 한 분을 추첨해서 에어팟 2세대 무선 충전 버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이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뭐 음질이라든가 레이턴시 같은 부분 정확한 수치로 또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봬요. 안녕!